초유의 하원 의장 해임 사태가 발생한 미국 정치권이 대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같은 중요한 국가 정책에 제동이 걸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곧 중대 연설에 나설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원 의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워싱턴의 분위기가 더 뒤숭숭해졌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카시 의장 퇴진 이후 첫 연설에 나선 바이든 미국 대통령. 멈춰선 의회에 우려를 표하며 화합을 당부했습니다. We need to stop seeing each other as enemies. We need to talk to one another, listen to one another, work with one another. 곧 우크라이나 관련 중대 발표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의회를 거치지 않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당장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이 담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안개 속이기 때문입니다.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야 할 하원 의장 공백이 길어질 수 있고 차기 물망에 오른 공화당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 등은 대부분 우크라이나 지원에 미온적입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 지원을 공개 반대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까지 하원 의장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원 의원만 의장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보니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트럼프는 대통령직을 되찾는 데 집중하겠다면서도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얼굴과 하원 의장 의사봉을 합성한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